문학캡슐. 안녕하세요. 문학캡슐의 문캐스터 채빈입니다. 안녕 안녕. 헤이. 여러분 요즘에 또 수우파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해봤어요. 헤이.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보드게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와우! 오늘은 과연 무슨 게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캡슐 상자 나와라. 얍! 와, 너무 오랜만이다. 아, 진짜 좀 좋은 게 뽑혀야 될 텐데. 오늘 왠지 체리 옷을 입었으니까 레드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어! 레드! 얍! 어머마, 스 카드 게임! 와우! 이거 게임으로 유명한 그 어머머스 게임 아닌가요? 오호, 제가 마피아 게임 요쪽은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머머스 게임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궁금한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문화예보. 어몽어스 카드 게임은요, 협동과 배신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마피아 게임입니다. 스타터 버전 어몽어스 보드게임은 3명에서 8명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세팅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구성품은 요렇게. 크로어는 모든 임포스터를 회의를 통해 제거하거나 미션 20장을 완료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임포스터는 크로원을 제거해서 임포스터 숫자가 크로원과 같거나 많아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3명에서 5명일 경우에는 임포스터 카드 1장, 플레이어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임포스터 카드 2장을 넣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임포스터가 2명이라면 캐릭터 카드를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임포스터만 고개를 들어서 서로 확인합니다. 자, 플레이어 가운데에 우주선 게임판을 펼치시고요. 각자 캐릭터 카드 1장, 지도 카드 2장, 미션과 기능 카드 6장을 각각 나눠갔습니다. 남은 카드는 각각 지도 카드 더미와 미션 기능 카드 더미를 만들어서 가운데 게임판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몽어스 카드 게임 방법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원하는 만큼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에는 처음에 나눠준 지도 카드 2장, 미션 기능 카드 6장으로 짝을 맞춰서 미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마치면 카드를 보충하거나 버려서 지도 카드 2장, 미션 기능 카드 3장을 남기고 차례를 넘깁니다. 두 번째 바퀴부터는 자기 차례에 게임판에서 미션 앤 기능 카드를 3장 가지고 와서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 장의 지도 카드는 한 장의 미션, 기능 카드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는 미션 카드는요, 해당되는 지도 카드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도 카드는 공개한 후 뒤집어서 버리고 미션 카드는 해당하는 장소에 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이렇게 미션 카드를 뒤집어 놓으면 미션 1회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미 해당 장소에 놓여있는 카드가 있었다면 혼자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킬 카드가 있다면 그걸 본 플레이어는 죽은 거예요. 하지만 긴급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슛! 비밀입니다. 긴급 회의 전까지는 게임을 계속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기능 카드는 해당되는 지도 카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지도 카드를 공개하고 뒤집어서 버린 뒤 기능 카드를 공개해 사용하는 거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능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단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미션 카드 보기를 사용하면 한 명을 골라서 미션 카드를 전체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사용한 기능 카드는 버립니다. 또한 지도 카드 한 장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자기 앞에 내려놓고 게임판에서 지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남들보다 지도 카드 한 장을 더 갖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완전 이거 허니 꿀템들이네요. 예. Yeah.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임포스터를 추측할까요? 바로 이 긴급회의입니다.
미션이 5개 이상 수행되었을 때부터 긴급 회의가 가능합니다. 이때 죽은 크루원이 있다면 회의 시작과 함께 저 죽었어요 하고 밝힌 다음에 이제 빠져주세요. 긴급회의가 열리면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3분 동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임포스터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다 투표를 받은 사람은 킬을 당하고 게임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고민이 너무너무 된다면 투표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미션 완료 개수가 5개가 남았을 때는 긴급회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션 완료 개수가 1개가 남았을 때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죽은 크루원이 있다면 게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크루원분들 주목 주목 주목! 확실한 크루원 카드를 사용한다면 본인의 캐릭터 카드를 공개하고 긴급회의가 바로 시작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임포스터는 자기 차례에서 지도에 미션을 수행하는 척 하면서 킬카드를 놓고 조용히 크루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션을 수행하는 척 하면서 거짓 미션 카드를 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놓인 미션 카드들은 모두 미션 완료 개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크루원이 킬카드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쓸 일이 없으니까 쿨하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와우! 음악 캡슐. 여러분, 어몽어스 현실판 게임이라니 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게다가 난이도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저희 문학 캡슐 게임편은 언제나 뭐가 됐든 간에 솔직히 꿀잼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만날까요? 안녕! 문학 캡슐. 와우! 헤이. Yes, I'm the woman. Yes, I'm the baby.